대한군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평소 훈련한 대로 싸우겠습니다. 후임 간부의 어리석은 보다는 세기와 열정으로 KTC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KTC 훈련관 중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노력하고 또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부부의 투혼과 정신력을 발휘하여 공장군을 이겨내고 연대로부터 부여된 대대 목표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무기는 끝났다. 주변 돌아올 곳이 없다는 감으로 전진 국회의 신화 내가 죽겠다. 파이팅! 6탄 투혼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대에 부여된 임무 달성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85로 19-8차 전투훈련을 초기화합니다. 3, 2, 1, 초기화. 뜨거운 전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승전가를 부르며 진군하게 하옵소서. 우리 팀이 살아나요. 내 전우가 살아요. 꼭 살아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공 중대의 기동 여건을 보자면 공세적으로 공격을 통해서 목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이동해! 신속하게 이동해!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 후방대 쪽도 이제 뭐하고 있어요? 빨리 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13.10으로 적 파악함이 도착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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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으로 에어피티 4단계로 적당. 현재 우사우리 일대에 위치한 소대에서 21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타격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기만을 위해서 기만 기동을 실시하고 포병들은 앞사보로 전원을 따라 동시에 목표적인 부분을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목표형을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는 대구 축제라고 그 연속 타격하라. 쏴! 야, 더 쓰게! 더 쓰게! 플레임 마이 계획을 준비를 해. 통제에서 총 독수리로 규열을 하고 한 시간부터 2대대 선두와 3대대 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력 유지하겠습니다.
09시 50분으로 연대에서는 급선방으로 전화를 지시하세요. 이동을 시작했다는 무선 측보가 있었고 아 지지선 식별했는가? 지원받아! 진대사격인데 열발 이상 좀 봐라. 연대 진수 원포를 쏘는데? 적 2,000명량으로 전이 정렬할 걸. 따라주세요! 정렬! 그리고 헐리! 수매생이네! 가난한 곳으로 간다! 이제 이 방어선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선 조정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시 30분부로 북사관 19연대의 전투훈련을 종료합니다. 실제로 대한군 이런 각종 지뢰지대 적포탄 낙하 상황 화생방 상황 등 실제와 같은 그런 훈련으로 인해서 기존 다른 훈련들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전장 상황에서 정말 생존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투 생방을 구상해야 되는가를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군인으로서는 저는 시간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아무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경우는 이제 제가 소대장으로서 제 한마디에 저희 소대원들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구나 이거를 이 직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9연대 전투단의 결정적 전투대로서 결정적 작전에서 홍시치지 못하고 제 부하들을 아직 전장에 남겨놓은 채 사망했다는 것이 제 부하들 모두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현장에서 겪고 느끼고 배운 것을 다시 제 부대로 돌아가면 제 부하들을 살릴 수 있고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KTC는 정말 전사를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전투력 현황을 보고하는데 20, 30이라는 그 숫자가 저희에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전우들의 피로 생각이라고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지휘관의 어떤 냉철한 판단과 적시적인 결심이 작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하 동욱자승이라는 말처럼 지휘관으로부터 많은 전우들까지 공통된 전술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근본 훈련을 통해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